되게 오랫동안 취미를 잊고 살다가 정말 일만 하고 취미 취미인가 이러다가 최근에 취미가 생겼는데 제가 뱀을 키워요. 네? 뱀을 키우는 게 정말 행복한 취미 생활. 지금은 11마리. 집에요? 뱀. 뱀 11마리에 도마뱀 또 두 마리 키우고 있어요. 왜 뱀이에요? 근데 뱀의 매력은 뭐예요? 그 웨이브 움직임이 너무 이렇게 되게 진짜 뿅이네요. 이거 이렇게 진짜 스무스함으로는 제가 따라갈 수가 없다. 아무리 내가 웨이브 연습을 해도 이 스무스함이 이 웨이브를 이 마디 개수가 일단 저랑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쪼개지는 거예요. 이거 어떻게 저렇게까지 웨이브가 그거보다 뱀한테 이제 뱀을 약간 시기하면서 부러워하죠. 뱀의 능력을 나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웨이브를 네 이렇게 계속 보게 돼요. 이렇게 꼬리 또 진짜 이렇게 끝을 막 이렇게 손가락도 웨이브가 돼. 그러니까 예, 저도 손가락 웨이브를 진짜 많이 연습했는데 그 꼬리 끝이 막 잘게 이렇게 웨이브가 돼요.